아, 가수 오디션 또 떨어졌네. 이게 몇 번째야? 족발에 소주나 먹어야겠다. 어, 수열아. 오디션 또 떨어졌다. 뭐가 큰일이야? 괜찮아. 그냥 가수 접고 돈 벌면 돼. 야, 근데 오디션 떨어진 것보다 더 큰일이 발생했다? 웬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? 이상한 사람이야.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아저씨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라는 거야? 세뱃돈은 이걸로 할게요. 아이,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? 아, 족발 먹잖아요.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. 이 족발을 왜 먹냐고. 아, 믿지 못하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이 냄새나는 족발 맛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. 아우, 스멜. 냄새 비해 맛은 나쁘지 않은데요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저씨한테서 난 냄새구만. 어쩐지 아침부터 역겹더라고요. 아, 그럼 씻어요. 어제 샤워했는데. 집도 없으면서 무슨 샤워를 해. 어제 비 왔잖아요. 아, 그건 그냥 비 맞은 거고. 그게 무슨 샤워야. 목욕탕 좀 데려가 줄래요? 아이, 내가 아저씨 목욕탕 왜 데리고 가요? 등 밀어줄게요. 거지 같은 거 와가지고. 젊은 친구,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예요. 그래 보인다고. 강남 거지예요. 무슨 강남 거지야, 강남 거지는. 아, 여기가 좀 건조하네요. 뭐야, 거지가 입술 관리한다고 립글루즈를 다 바르네. 아, 딱풀이에요. 아. 아이, 딱풀을 입에다 왜 발라요? 입에 풀칠은 해야죠. 아, 무슨 입에 풀칠을 왜? 아, 아저씨나 나나 실패한 인생이네. 실패, 좋은 말이네요. 아, 실패가 무슨 좋은 말이야. 다 끝났다고요. 아, 젊은 친구, 잠깐만요. 왜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?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?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. 아저씨, 하지 마요. 실패. 아예 하지 말라고. 또 실패. 아예 하지 말라고요.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? 아이, 무슨 어머니야. 아저씨, 나 진짜 화났으니까 가요. 마지막 경고야. 가. 알았어요.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. 이 자켓 좀 빌려가도 될까요? 당연히 안 되지. 아, 추우면 스웨터를 입어요. 무슨 겉멋들었다고 스웨터를 걸치고 다녀. 없어요. 아, 이런 거 왜 갖고 다니는 거야? 족발 내려놔라. 족팔이에요. 아, 무슨 이게 족팔이야. 더럽게. 아저씨 다 먹어요. 저 대박 났어요.